일반인들 다쳐서 온 거야? 진짜 못 살아 죽겠어. 얼마나 이렇게 다치고 저처럼 안 다치면 어때? 너무 좋잖아. 어쩔 수 없지 뭐. 가자. 어떤 친구? 이러다가 그럼 뭐하다 다친 건데? 그렇지.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떡해. 뭐가 너도 상처 받은 거야? 아니, 괴로워서? 좀 따끔할까? 좀 괜찮아. 요새 문다 쓰냐? 응? 왜 이렇게 상처 입고 그래? 내가 미쳐 버리겠어. 상처 안 입고 혼자 어디 있었어? 한번 말고는 없었잖아. 너 뭐 때문에 상처져? 진짜 안 아파? 진짜 너무 아프겠다. 내가 보는 게 더 아픈데. 야, 이런 게 챙겨있으면 안 아플 리가 없잖아. 아, 진짜. 때문에. 뭐라고 해줘야 돼? 난 언제마다 상처 입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? 어? 왜 상처 같은 거 안 입고 오면 안 되냐? 이 친구도 이렇게 상처 입고 오니까 내가 할 때가 없네. 혼자 오고 그래. 이상해도 그런 시시 하는 건 나온 거 보니 너무하네.
당장 할 정도면은 좀 얼굴 펴는 건좀 어때? 나 항상 얼굴 안 펴잖아. 너 맨날 약간 무표정이잖아. 얼굴 표정 없이 있으니까. 진짜 너 때문에 뭐라고 해줘야 돼. 진짜 이렇게 상처 입고 올 때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. 응? 응? 너 항상 그러잖아. 상처 입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아, 상처 입고 오고. 그 정도는 아니겠다. 그래서 시시한 동작 나올 정도면은 너 그거야. 진짜 너. 그러게. 언제 또 그렇게 시시한 운동을 얘기하겠냐? 안 그래? 또 모르게 할 때마다 그러잖아. 알았어, 그냥 해본 거냐. 야, 먹어보면 너도 앉아야겠다. 응? 응? 야, 그거 얘기 안 잘겠다, 진짜. 니 희한한 건 언제까지 내가 받아줄 거 같느냐? 안 받아줘. 너왜 이따 본 얘기 할 거냐? 그게 천연이 언젠데. 아직도 그게 옛날 얘기야? 야, 속세치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, 나도. 아니었냐?
희희하게. 희희해도 그런 얘기 안 들어준다. 누가 그 얘기 들어주고 있어. 응? 야, 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어딨어. 그냥 누워서 생각해. 그 절절한 나 이야기 아직까지 하고 다니나. 야, 내 사업하는 데 가서 좀 배워봐. 그 옛날 얘기 어떻게 맛깔나게 하면 잘하는지 말이야. 그래? 참 웃기긴 하다.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. 안 그래? 그래. 되게 재밌어? 할 때마다? 아, 똑같긴 하네. 그 얘기 한거 보니까. 옛날엔 다 그랬다고, 뭐, 다 그랬잖아. 나도. 사실 모르지. 내게 안 좋은까지 아니었으니까 내가. 누가 보면 그거 하겠다. 요새 내가 사정 많이 안 좋잖아. 뭐 그렇지 뭐 지금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아휴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. 누가 보면은 국민이 진짜로 나라의 주인이 맞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야.
요즘 핫하잖아. 뭔지 몰라. 그러면 다 신의 뜻 아니겠어? 생각해보니까. 자신의 뜻이겠지, 내가 보기도. 신의 뜻 아니겠어, 다 얘기하는 거 보면.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, 그래. 했으면 좋겠다. 무슨 고민이야, 아니면 걱정거리 같은 거 있어? 이 정도 같구만. 친구 회사인데 이 정도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알고 있어.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. 너 혹시 하면 뭔데요?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잘 만났으면. 안 그래? 영상이 끊겼다. 아무튼 상처받고는 제발 오지 마. 이렇게 너 많이 아파했잖아 한동안. 아 진짜 최악이다. 앞에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실수로 지워버렸어. 삭제돼버려가지고 이 영상 다시 찍는 거야. 아 미안해 진짜. 앞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진짜 다시 이렇게 불려오게 해서 미안해. 진짜 미안. 아무튼 누워 나 힘들잖아 지금. 나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.
생각 많이 하긴 했지. 아무튼 수고 많이 했고, 다음번에 올때 상처 안 나고 와, 알았지? 기다릴 테니까. 힘든 일 있으면 전화. 네 얘기 다 들어줄게, 내가. 뭐,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, 아마 이 일은 계속 하게 되겠지.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. 참, 그런 시시한 건 언제까지 할 거냐? 그 옛날 얘기. 아, 됐어. 그래. 다음에 보자. 어? 제가. 그래. 다음에 올때 상품 하지 말고 와. 알았지? 제가.